가자, 그만. 가. 간병인 왔어. 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가서 일해. 최근 삶이 도와주고 있어. 알아. 모레 일본 가선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대. 다녀와선 아예 짐 정리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승일이 보고 가. 알았어. 출장 가기 전에 강에서 보고 갈 거지. 보고 가.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런 건 알아들으니까. 전문 간병인 오면 당신도 여기 있지 말고. 알아서 한다니까. 알았어. 최영선한테 잘해줘. 여유로운 부부의 산채. 부럽다. 형님. 김밥집 갔어요? 네. 아, 아무래도 이 하하하 김밥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뭘 넣으셨을까요? 아버님, 어머님께서요. 여진 언니는 애들 보고 오셨대요. 캠프까지 가셔서요? 네. 그리고 지금 언니랑 말씀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 피해드리려고 어슬렁어슬렁 산책 중이에요. 애들 이쁘더라. 너 닮았어. 너 닮았으니까 걱정 마. 우리한테도 애들 이뻐할 기회 달란 얘기 하려고 오라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돈으로 힘으로 돕는 건 못해도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 원래 꼬맹이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니. 데려와서 김밥도 먹이고 우리하고 놀게도 하고 그래, 편하게. 어?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근데요. 아니, 거기 근데요가 왜 붙니? 준하 씨한테 저 평생 남자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애들이랑 평생 약속했단 말 했어요. 그러니까 준하 씨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바고 우리는 애들을 보겠다는 거야. 애들까지 너 잘하듯 하게 하고 싶어. 어머니랑만 사는 거 외로웠잖니. 그러니 애들은 그렇게 외롭게 자라게 하지 말자. 어? 너 자경이네로 이사 안 하려다가 연아 곁에 있어주려고 마음 바꿔먹었다는 거 들었어, 자경이한테. 우리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 우리 연아 좀 돌봐줘. 응? 연아, 우리가 나서면 더 괴로워질 거라는 거 잘 알잖아. 그럼 얘기 끝난 거다? 또 왔습니다. 아, 또 오셔야지. 그래야 단골이지. 연아, 아직도 병원에 있는 거야?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넣어 놓을게요.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어머니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무슨 주문을 듣는 거야? 그게 확실히 공식적으로 들잖아. 응? 아유, 알고 보면 남자들이 더 수다스러워. 아침부터 무슨 전화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내가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 아름이 아빠가 수다스러운 거야. 아들, 왜 아침부터 입이 쭉 나와 있어? 나는 아름이 이사 가는 게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데 아빠, 엄마는 뭐가 신이 나서 아침부터 그렇게 크게 말을 해? 어머머, 너 어제 30분만 잔다 그러고 3시간이나 잤잖아. 엄마, 아빠는 비밀이 없거든. 유치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야, 너 유치해? 아니, 그만하고 얼른 먹어. 근데 웬일로 엄마가 아침상을 차려? 내일부터 그러기로 했어. 은기야, 엄마 아침에 입으니까 이쁘지 않아? 아, 아침에 이쁘다고? 아침에서 차린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이제 부엌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바싹 잘라. 음식하는 사람이 손톱 길면 무서워. 에휴, 평생 손톱 길어본 적이 없는 양반이 무슨. 말간에 바싹 자르라고. 너무 자르면 일할 때 아파서 못 써요. 아니, 그 손톱 얘기 그만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요. 11시 반까지 제가 갈 테니까요. 운동회 준비위원회 마지막 회의용 김밥 50줄. 에? 50줄? 그 해놓으세요. 아셨죠? 이제 된 것 같으네. 수고했어. 치우자. 그럽시다. 아, 왜 대답이 없어요? 단체 주문 안 반가우세요? 네가 돈 낼 거야? 내가 왜 내요? 그럼 누가 냈는데? 당연히 아름 아빠가 내야죠. 그 저기 운동회 끝나자마자 이사 갈 거라고 지금 아니면 밥살 시간 없다고 자경이랑 아름이 아빠가 내기로 했다니까요. 그래도 네가 손님 행세야 엄마. 내가 언제요? 주문을 그냥 넣은 거라니까요. 어떻게 된 자식이 부모가 김밥집 열었는데 김밥 한 줄 안 사 먹어. 으이. 자경이가 아름이 아빠한테 시집 간 게 천번 만번 잘한 일이지. 왜 하냐? 잘했고 말고. 얘라 이 짠지보다 더운 놈아. 얘기. 아니, 오늘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저 영화사 가져갈 거 김밥 20줄. 오늘도 밤늦게까지 있다가 올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내일 눈 수술을 해서요. 검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게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그래, 수고들 해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매형은 언제 일본가? 내일. 가면 얼마나 있다 오는 거야?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와서 짐 싸가지고 다시 가야 된대요. 그래, 잘 갔다 오라고 그래. 네. 누나 미국 가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렸네. 그렇잖아요. 에휴, 자식은 어딜 나가봐.